이거는 내가 탑티어 헵이기 때문에 IS랑 같이 뭐 어떻게든 버텨야죠 뭐 라인에 서가지고 내가 탑티어다 보니까 저격 같은 건 못할 것 같고 뭐할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군들을 좀 믿어야죠 내가 몸을 대면은 아군들이 잘 싸워주겠지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뭐 해보지. 옛날 영상 중에 킹티거 타시면서 주포 업글 안 하고 티거 88 주포 공속발로 버티시는 거 인상적이었는데. 그거는 엄청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일단 내가 탑티어면 편하고 기다려봐. 아씨 놓치. 그리고 뭐랄까? 지형적으로 좀 이득을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혼자서 버틸 수 있게. 개활지 같은 데가 아니고 뭐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싸울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하거든. 아씨 빠졌네. 조건이 많이 붙지. 아니, 티타임이랑 역티타임은 딱히 상관없고. 뭐, 부각이 잘안 나오는 언덕이라든지. 이 라인에 적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어디서 버티는 게 좋을까? 여기? 여기가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온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지형 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이런 거. 요런 데서 버티는 거지. 이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완전 엄폐가 없잖아. 그리고 나는 때리자마자 빠지면은 어떻게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고 장전 시간. 뭐 이런 맵? 조져. 샹. 이제 내가 불리해지는데? 버텨. 아군 백업해준다. 내가 집중해서 말을 못하겠어 지금. 까딱하면 내가 죽거든. 경전이라고. 아 그거 티거는 방어력이 약해서. 일단 아군 경전이 백업을 해줬으니 여기까지만 버틸까? 되게 집중해야 돼 이런 라인은. 방어력이 없는 탱크를 타면은 좀 그래요. 힘들어.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 제껴가지고 버텨야 된다라는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기에는 내가 너무 좀 그런데. 가다가 얘한테 지나가다가 맞을 수 있거든. 가려면 완전 뒤로 빠져서 가야 돼요. 티거의 기동력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내가 의문이긴 하다. 아, 가다가 맞을 것 같은데. 귀찮아, 내가.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완전 삥 둘러서 가야 돼. 아니면 이거 가다가 이렇게 맞는단 말이야. 내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간 건데. 원래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딸피면 내가 이렇게 안 갔겠지?
빠졌네. 이런 게 서버 에임으로 때리는 거야. 보통 내가 예전에 그 T53과 T60인가 140 유저분한테 내가 설명한 거 있죠. 리플레이에서 이런 상일 때 중키고 때리면 답이었거든. 노줌으로 3인칭으로 노줌으로 때려버리는 거지. 이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이 게임을 잘 하려면. 3, 2, 1. 안 나오네. 지나가면서 솔깍 질 줄 알았는데. 내가 몸 대줘? 뭐 있니? 얘는 왜 자꾸 허공에다가 쏘는 거야? 뭐 있나? 죽은 거 아니야? 가보면 알겠죠? 뭐야? 아! 잘못 누르. 습관적으로 4호 눌렀어. 아이씨. 포탑 고쳐야 되는데. 이걸 습관이. 뭐가 고장났다 하면은 본능적으로 4호를 누른단 말이야. 대부분 내가 트랙이 많이 나가가지고. 아, 이제 숨어야겠다. 아군이 알아서 찾겠지 뭐. 맨날 전방에서 싸우니까 궤도가 많이 나가거든요. 퍽하면 나가가지고 맨날 고치다 보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요 근처? 통화종. 이 시야가 고자야. 친구들랑 통화종용. 포탑도 안 돌아가. 이거 혹시 나 잡으러 올 수 있어가지고 벽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미리 강제 스팟을 찍어가지고 이 포탑이 안 돌아가는 걸 커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뒤에 있다가 강제 스팟이 늦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고치긴 할 거지만, 그래 되면 답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붙어 있어야 돼. 나갈 준비해야지. 아군이 정찰할 것 같은. 이게 아시아 놈들이면은 킬달에 눈이 멀 거란 말이야, 분명히. 도망가야지. 뭐 그냥 적절하게 탑방에서 싸운 것 같네요. 이것도 7티어인가? 되게 잘했네. 미디움으로 아주 열심히 고군분투했구만. 자식 잘했어. 확실히 티거다 보니까 튕기는 건 거의 없네요. 이 티어빨과 체력빨로 어떻게 어거지로 민 느낌? 이랄까?